자, 인사부터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재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교재는 지금 인쇄 중이니까 교재가 지금 아직 안 나왔거든요. 새 교재가. 그래서 이 시간 끝나고 OT 끝나고 교재를 다 나눠줄 거예요.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다 새로 받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국사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하고 진도는 OT 끝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한국사 구조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사 같은 과목은 일단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어떤 직렬을 보더라도 꼭 필수 과목인 건 알죠. 여러분이 한국사 시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과목을 다섯 과목 본다고 칠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은 어떤 거예요? 본인들이 느낄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은? 뭐 일단 영어겠죠? 영어라는 과목이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어를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한다고 치면 이제 보통은 이 공무원 수험을 수험 생활을 할 때 그냥 다섯 과목을 그냥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죠. 말하자면 그냥 무조건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원에서 해주는 프로그램 열심히 따라서 하고 또 집에 가서도 열심히 복습하고 물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 안에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는 그 모든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는 하거든요. 사실 열심히 안 해서 합격이 안 됐다. 이건 사실 별로 없을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는 해요. 한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열심히라고 하는 또는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전략적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섯 과목 중에 내가 아, 이 과목은 어떻게 시험에 나와도 또는 어떤 난이도로 시험에 나오더라도 아, 내가 언제든 꼭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과목이 하나는 필요해요. 그런 걸 우리가 전략 과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다섯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전략 과목으로 삼을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금방 여러분 영어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럼 영어는 전략 과목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빼고 나머지 이제 보통은 전략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삼는 게 좋냐면 필수 과목 중에서 삼는 게 좋죠. 그래야 내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선택 과목 중에도 여러분이 이제 뭐 전공을 했거나 그런 과목이 있으면 내가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과목들은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조정 점수가 들어가면 내 점수가 내 점수가 아닐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전략 과목으로 삼는다는 게 보통은 이제 필수 과목에서 그럼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영어 빼고 그럼 나머지 두 개밖에 안 남네요. 국어하고 한국사. 그래서 이 두 과목 중에 그래도 내가 좀 더 괜찮다. 내가 좀 그래도 관심이 좀 있다. 아니면 이거보단 이게 좀 낫겠다 하는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두 과목이 다 전략 과목이면 더 좋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하나 두 개 정도는 정말 전략 과목 선택 과목에 하나 필수 과목에 하나 이제 그 선택 과목에 하나 필수 과목에 하나 이렇게 해두면 훨씬 더 좋고 자 그래서 그 과목 내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물론 공부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아니면은 좀 더 내가 관심이 많다 이런 과목이 한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물론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지만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과목이 한국사이기 때문에 한국사라는 과목은 내가 전략 과목으로 삼을 만하다 하다못해
영어나 국어보다는 나을 수 있다.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을 여러분이 좀잘내 걸로 만들어놔서 전략 과목이 돼서 내가 합격을 하는데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할수 있고 일단 한국사에서 구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원 수업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 잠깐 하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크게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게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전근대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이제 부분이 있고 하나는 근현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져요. 시험의 출제 비율은 전근대사가 70%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약30% 정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70% 정도가 30% 정도면 여기가 시험에 몇 문제쯤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보통은 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출제가 항상 돼요. 뭐 많을 때는 일곱 문제까지 되는데 보통은 한 대여섯 문제 정도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그러면은 근현대사가 뭐냐면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군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흥선대원군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근현대사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를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출제되는 비율이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전략 그리고 똑똑하게 또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될지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사 구조를 좀 보시면 아 여기에는 내가 조금 더 한국사도 이렇게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 단원이 여러 개고 분야가 많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정말 너무 못하겠어. 하나도 안 외워져.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내가 되게 재밌는데 여기는 아예 못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본인에 맞게 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네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오늘 아마도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3단원은 다 끝내지는 못하고 살짝 3단원은 맛보기 정도까지 들어갈 거고요. 오늘 그러니까 진도가 여러 단원을 나가겠죠. 물론 분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1, 2단원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1단원, 2단원 하고 1단원은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뭐한 시간도 안 걸리게 아주 짧게 끝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죠. 그래서 선사시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항상 1번 문제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갔는데 1번 문제부터 틀렸다. 그러면 그 뒤로는 진짜 시험 보기가 싫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멘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상 시험을 보러 가면 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 1번 문제의 난이도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보는 그 나머지 문제들, 나머지 99문제, 그게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한국사에서는. 그 1번 문제가 선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일단 선사에 관련된 문제는 다 일단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분이 덜 나쁘고, 시험에 자신감이 생기고, 나머지 문제들을 잘풀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고대예요. 네 번째는 중세고, 다섯 번째는 근세, 여섯 번째는 근대 태동기인데 이 지금 여러분이 혹시 낯설지도 모를 또는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이런 단원 이름들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뒤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이의 이름은 근세지? 왜 이의 이름은 근대 태동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는 얘기를 여러분이랑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7단원 같은 경우는 근대 사회라고 하고 8단원 같은 경우는 민족 독립운동기. 딱 보니까 이 민족 독립운동기면 어느 단원일까요?
일제시대겠죠. 그래서 민족독립운동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이제 현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 교재를 뭐 새 교재를 사든 아니면 교재를 보든 하겠는데 그 새 교재는 세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분권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총 아홉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을 여러분이랑 두 달 동안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시대사라고 하겠죠.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시대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라고 하면 고대는 이제 삼국시대를 비롯한 시대인데 그 시대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로 나눠요. 그래서 요 시기로 이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류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는 이 정치 파트가 전체 시험에 약 60% 정도 정체 파트에서 시험에는 약 60% 정도 출제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근대사가 70%인데 그중에서 60%는 정치야. 그러면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제 경제사회 문화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국사 구조를 먼저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어디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이 이 한국사 단원 중에서 공부를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정치 먼저 해야 되겠죠. 정치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다 정치사에 한 번씩 언급이 돼요. 그리고 나서 경제 파트나 문화나 사회로 들어가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해야 되냐. 정치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아 내가 뭘 먼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 캐치를 좀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까요?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학원 같은 경우는 낮에 수업이 있죠. 낮에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주간 수업인데 여기는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될 때는 수업을 뭐만 하냐. 전근대사 파트만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간 수업이 있죠. 저녁 수업이. 그때는 근현대사 수업 파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현대사 파트를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오늘 수업 듣는 중에 6시간은 전근대사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3시간은 밤에 3시간은 근현대사 수업을 그러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도가. 그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8주 진행이 되는 거죠. 8주 동안 진행이 돼서 8주가 끝나면 근현대사랑 전근대사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국사는 요정 요렇게 일단 여러분이 구조는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하고 선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집중과 선택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뭐 개론서든 뭐 기본서든 뭐든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제 받게 될 거고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누가 책을 만들건 간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체 분량이 얼마나 되냐면 약 10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건 간에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000페이지를 어떻게 다 내 걸로 만들 거냐. 그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뜻이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물론 빈출이 되는 내용이 있긴 해요. 요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좀 덜 나오는 내용이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모든 단원을 골고루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1단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원이 있잖아요. 1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에 나오는 때도 있고 나오지 않는 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응시를 하는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준비하는 직렬이 있겠죠. 여러분이 응시하는 직렬에 따라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응시하는 시험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한 3개 정도 응시하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직능별로 여러분이 응시를 하게 되는데 전체 1년 동안 보는 모든 공무원 시험을 다 집약을 해보면 한 10개가 조금 넘어요. 그럼 이제 그 시험 중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면 저 단어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올 똥 말똥이야. 그리고 안 나오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 단어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하필 재수없게 이번 시험에 그게 나왔어. 그럼 어떡해요? 일단 미리 얘기할 거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전략 과목이다 막 이런 얘기 막 필수 과목 얘기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 몇 점 정도 맞아야 합격을 할까요? 보통은 여러분이 이때 5건 총점을 내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서 뭐 보통은 그런 게 있죠. 뭐 몇백 점 이상 맞아야 내가 아 그래도 나 안심. 이런 점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점수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여야 되냐? 말하자면 몇 점 정도 맞아야 한국사는 합격선이냐?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맞아야 합격선쯤 될까요?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대답을 안 할 뿐이죠. 내 입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몇 점 정도 맞아야 돼요? 물론 만점이면 만점이면 뭐 금상첨화고 당연히 더 좋고 보통은 무조건 90점 이상은 나와야 한국사는 그래도 아, 안심. 이다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정도 맞으려면 내가 정말 오답률을 줄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리냐 안 틀리냐가 더 중요한 그런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단원을 9단원 중에서 빼먹는 단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해야 된다. 1단원 시험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단원을 다 공부할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이건 스킬도 아니죠. 다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단원은 공부를 다 해야 돼요. 한 단원도 빼먹으면 안 돼요.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문화사. 문화사는 외울 게 많잖아요.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와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있어요. 여기는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용감하죠? 그런 질문을 저한테 와서 하다니? 어? 용감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문화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기분이 좋으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 공부를 하라고 하죠. 다 해야 된다. 기분이 좀 나빠. 그날 기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럼 뭐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하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빼먹는 단원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하필 재수없게 나한테 그 시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원은 다 공부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집중이 중요하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걸 외워야 될지 여러분이 이제 교재를 딱 보면 막 다 중요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막 다 중요해. 그리고 여기 옆에 조그마한 사이드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막 다 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가 나오죠. 괜히 자료로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교재. 표는 무조건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다 암기를 할 거냐. 집중. 어떤 거를 할 거냐. 이제 그게 여러분이 한테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거냐. 자, 일단 한국사에서 중요한 건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다 할 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내용,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에 아까 뭐한 1000페이지 된다 책이. 그러면 제가 그 1000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여러분한테 샅샅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 설명을 하는 건 그중에 어떤 걸까요? 그 1000페이지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는 내용, 제가 언급한 내용은 일단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제가 설명하는 건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제가 여기다 썼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게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책에 나오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찾아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은 중요한 거구나. 아, 내가 이거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사실 한국사 시험이 되게 어렵다라고 만약에 어떤 해에 나왔으면 그 어려운 게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내용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다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올해 나왔던 시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의주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직 시험이었겠죠? 의주를 물어보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문이 쫙 있었고 그중에서 청천강 유역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의주하고 청천강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아 이게 틀린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지만 학생들은 이제 그거죠. 청천강이 어딘지를 몰라. 의주의 위치가 어딘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사실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할때 오히려 시험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내용, 특이한 내용, 여기 사이드에 막 되어 있는 내용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본적인 내용, 그 기본적이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 내용 강조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숙지하는 게 훨씬 더그 성적을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이상한 거 암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게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단원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학습할 것이라는 거고 제가 금방 얘기를 해버렸는데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이고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국사를 두 달에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용감한 거죠. 용감한 거야. 9살 두 달에 한번 끝내봐야겠다. 두달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물론 남는 게 있겠죠.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두달 공부했는데 절대 안 들어오겠죠. 9살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 번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세 번, 그다음에 많게는 다섯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그 내용을 숙지할 때까지. 그리고 처음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 내용을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막씩 지나가 버려. 막 갑자기 씩 지나가고 한 다섯 장 넘어가 있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수업을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할때 그렇게 얘기를 할 걸요. 처음 수업 들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두 번, 세번 들으면 그때 들려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번, 다섯 번 들어야 아, 이게 그래, 이거 내가 알아 이렇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는 무조건 반복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쪽으로 갈까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뭐니 뭐니 해도 암기예요. 암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제 수업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암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빨리빨리 나오거든요. 한국사라고 하는 시험이 여러분이 이게 이 공부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100분의 100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100 문제면 1분에 한 문제씩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아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과목에
에게 우리가 그 100분 중에서 20분 아니고 다섯 과목으로 나누면 20분이니까 20분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잖아요. 걔한테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얼마 정도에 풀어야 되냐. 원래 20분짜리 분량인데 이거를 마킹하는 데까지 문제 풀고 마킹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냐면 약 12분에서 13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다. 그럼 좀 더 써도 되겠죠, 한국사를.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분 정도의 시간이 가장 적당해요. 문제 읽고 풀고 마킹하는 데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13분 동안 20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읽고 틀렸어. 읽고 맞아.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 옆에다가 막 써놓고 고민할 시간이 없단 얘기예요. 막 이거지? 뭐 이거냐?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내용,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최소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선사시대 막 유적지 엄청 헷갈리는데 그거 안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당연히? 유물 막 엄청 복잡한데 그거 안 외우면 풀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암기라는 것도 결국에는 또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원을 꼼꼼히 보되 반복해서 보고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다, 내 것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한국사 같은 경우 결론은 제가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목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느 과목에 더해도 다 되겠죠. 결국에는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수업 착실하게 듣고 그 주에 배운 건 그 주에 내 걸로 만들고, 말하자면 그 주말까지 있으니까 그날은 좋지만 사실 그날 우리가 9시간 공부한 거를 다 공부하긴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주 안에 주말까지라도 내가 공부한 거를 두세 번 반복해서 하고 공부를 하고 암기까지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주에 최대한 내 걸로 만드는 거, 차근차근 단원별로 쌓아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한국사는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겠죠. 좋은 성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보통은 기본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풀이를 하죠. 기본서 수업을 듣고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기본서 수업을 또 요양 노트를 가지고 해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교재만 가지고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필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고 딱 답을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방법은 본인마다 다 다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밤에 새벽에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시끌시끌 카페 가서 공부해도 나는 잘 되더라. 아니면 나는 되게 조용해야 되더라. 이게 다 다르잖아요, 자기 본인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해라 라고 딱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암기를 할 때는 요약노트나 필기가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 내가 한번 필기도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요약노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고 압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1000페이지짜리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한 얇게 되어 있는 또는 이렇게 워크북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보기는 좋겠죠.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뭘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뭐 암기 노트든 필기든 다 좋아요. 필기를 뭐 본인이 해서 만들어도 좋고 암기 노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저한테 꼭 어떤 걸 사야 되냐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뭐 서점에 가서 보시거나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다 어떤 거든 상관없죠. 누구 거든 상관없고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도 좋고 다 상관없는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나중에 암기 노트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 암기 노트에는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 뭐 여기 암기 노트에 뭐 이 내용이 나왔네 안 나왔네 뭐 여기에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가지고 또 말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할 때는 다이제스트처럼 이렇게 딱 모아놓은 걸로 쓰는 게 좋고
그 대신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문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문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소론이라고 하는 붕당이 있어요. 조선 후기에. 근데 그 붕당을 설명할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리학 이해의 탄력성을 지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소론하면은 그냥 암기 노트로만 보면 그런 표현을 다 쓰기가 어렵지만 교재로 보면, 개론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서술로 된 문장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암기 노트를 가지고 암기는 하더라도 암기를 하면서 반드시 어떤 게 따라와야 되냐면 기본서를 읽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암기 암기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는 또 여러 번 읽어서 반복 학습을 또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수업을 들었죠. 오늘 만약에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진도를 한 뭐 80페이지 아니면 100페이지쯤 나가겠죠. 진도를. 그러면 제일 그냥 무심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본서를 그냥 소설책이려니 생각하고 처음부터 진도 나간 데까지를 한 세 번쯤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일단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무심결에 읽어보는 거죠, 그냥. 심심할 때, 사실 심심할 때 국사책 읽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저도 안 그러지만, 당연히.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계속. 그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학습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장으로 공부하라고 제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암기도 되면서 이거를 그 다음에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원별로 또는 내가 배웠던 분량만큼 그때그때 세 번 정도 더 많이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보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진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공부 좀 했어.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친구들한테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참 문제풀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당장 뭐 우리가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풀이를 지금부터 병행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내용이 숙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부터 풀면은 일단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단 틀리게 마련이야. 그럼 틀리면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감이 떨어지면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럼 한국사는 나랑 안 맞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문제풀이랑 병행을 하거나 할 필요는 굳이 없고 다만 학원에서 하는 그런 건 있죠. 이제 주간평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날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보통은 기출문제 같은 걸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 그날 배운 내용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테스트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간평가 같은 경우도 뭐 그전에는 참여 안 했어도 이제는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구조 얘기했고 뭐 공부 방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 모든 과목에 다 통용되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단원별로 중요한 주제들은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해봤자 뭐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정치사에서는 뭐가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거는 수업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지금 얘기해봤자 뭐 나중에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그때 예를 들면 뭐 문화사에서는 어떤 거를 뭐 이 시기에는 문화사에서 특히 이걸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진도 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면 오리엔테이션이고 요 정도 마무리하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 교재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로 수업을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봅시다.